I just called to say hello, hello. Such a wonderful night for a walk in the park by moonlight. Moonlight. And I just wanna say, you know, the time is rig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Q&A를 안 해본 지 진짜 오래됐 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랑 항상 영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잘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있는지 궁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Q&A를 받아보고 하나씩 답해보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이렇게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틀 전쯤인가 화이자 드디어 1차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 트러블이 조금 올라왔어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왕소방같이 코 아래 여기 이 뾰드락지가 나가지고 한 이틀 고생을 했어요. 일단은 메디힐의 워터마인드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걸 진짜 많이 봤는데 제품 추천이나 피부 고민, 스킨케어 루틴 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네요. 일단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스킨케어에 대한 질문도 하나씩 해볼게요. 코에 피지가 꽉 차있고 모공도 넓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색소침착에 좋은 제품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전전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었잖아요. 블랙헤드를 관리해주는 데는 클레이팩이나 클렌징 오일이 가장 중요하고 클렌징 오일로 관리를 할 때는 그냥 쓱쓱쓱 문질러주는 게 아니라 해면으로 슥슥슥 문질러지면 겉에 있는 블랙헤드가 싹 가라앉으니까 블랙헤드를 관리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클렌징 오일에 해면의 꿀조합을 추천을 하고요. 최근에 잘 썼던 제품들 중에서는 헤이네이처의 클레이팩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에 피지가 있으신 분들은 클렌징이나 팩 단계에서 승부, 결판을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색소침착에 좋은 제품을 추천해주세요. 여드름 흉터의 효과 제일 많이 본 거 추천해주세요. 되도록이면 광고 제품 말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여드름 흉터에 진짜 아무따 제품 있죠. 나츠의 일랑일랑. 제가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년 넘도록 다른 여드름 흉터 제품을 한 번도 안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츠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한 번도 광고를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이 제품을 알게 된 것도 제가 직접 내돈내산으로 여드름 흉터 제품들 다 구매해서 비교해보다가 나츠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나츠를 가장 추천을 했고 그때 이후로 나츠랑은 광고를 진행을 해본 적도 없고요. 나츠랑은 그냥 너랑 나랑 아랑이라고 마켓으로만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나츠는 정말 인생템입니다. 정말 추천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스킨케어는 내 피부는 나츠를 알고 난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진짜 많이 보셨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여름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나츠를 추천을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면 나츠 후기나 뭐 루틴 같은 방법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나츠를 가장 추천을 해요. 어성초 앰플도 써줄게요. 여드름, 화농성, 좁쌀에 대한 제품들 추천도 많은데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쓴 제품은 요거 헤이네이처. 헤이네이처는 처음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부터 엄청 촌스러웠었던 용기일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헤이네이처를 추천을 합니다. 이 제품도 엄청 꾸준히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쪽쪽쪽 두드려줄게요. 수부지라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하나만 뽑자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라로슈포제에서 에빠클라 라인을 추천을 해요. 라로슈포제 자체가 정말 순한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 이 에빠클라가 수부지나 트러블 케어 민감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유분기가 좀 올라와서 에빠클라 라인을 쓰고 있는데 금방금방 진정이 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성분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피부를 보통 지성, 건
건성, 수부지 딱 요렇게만 나누잖아요. 건성 중에서도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건성으로도 또 나눌 수도 있고 지성 중에서도 수분이 부족한 지성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지성 중에서도 유분기가 더 많이 올라오는 지성으로도 나눌 수 있어서 피부 타입은 진짜 진짜 수만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타입 중에서도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서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입니다. 제가 달바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톤업 선크림을 쓱쓱쓱 발라줄게요. JH킴 님이 어쩜 이렇게 항상 열일하는지 원동력이 궁금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도 유튜버 일도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는 없는지 궁금해요. 뭐 제가 투잡 쓰리잡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스트레스 관리법 이런 것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메이크업 일만 따지자면 메이크업 일도 사전 미팅 있고 현장도 가야 되고 현장이 뭐 하루 만에 끝나는 일도 있고 뭐 이틀 촬영도 있고 이래서 힘들기도 하고 메이크업 일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뭐 외부 행사도 많고 뭐 일정도 많고 촬영도 하고 뭐 편집도 좀 해서 넘겨야 되고 하는 일도 많아서 유튜브 일이 조금 더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워낙 성격이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기는 해요. 그래서 힘들기는 한데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약간 뒤돌아서면 잘 까먹는 성격이라서 약간 낙천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 욕을 하거나 뭐라고 지적을 해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허허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괜찮은데 저희 메이크업팀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쓰는 헤라 불크를 써줄게요. 같이 현장 나가기도 하고 서로 일을 넘겨주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더 일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일을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아, 난 글렀어. 애들아 너네들이 일 다 해. 저는 약간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고 애들이 일 다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현장 나가도 친구들이 더 잘 알고 그래서 바보예요 바보. 그래도 최대한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스케줄 되는 대로는 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컬러. 뭐 공부를 잘해야 되냐고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가 그렇게 딱히 중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는 나중에 혹시라도 교육 쪽에 뜻이 있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면서 어려웠었던 점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실장님 밑에서 일을 한 1, 2년 정도 하다가 그때는 박봉이라서 너무 힘들었고요. 일을 하는 거 비해 너무 수입이 적었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수입이 적었어서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는 이제 막상 처음으로 제가 부딪히는 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내가 홀로서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조금 더 짙은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를 섞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에 대한 질문도 은근 있었어요. 연봉이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사실 직장인분들의 연봉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연봉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프리랜서로만 계속 일을 했어가지고 프리랜서는 연봉의 개념이 정말 정말 다른 거 다들 아시죠? 프리랜서는 평균값을 내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냥 나름 제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배우는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가 배우면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들어가서 처음에 저도 현장 처음 나갔을 때 막 44만원 막 받고 한 70만원 80만원?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거보다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고 조금 더 연차가 올라갔을 때는 뭐 위에 실장님이 있는다는 가정하에 한 100만 원대 초반 정도? 월급 기준으로 100만 원대 한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론 교통비, 식비 다 제가 부담을 합니다. 딱
월급만 그 정도이고요. 4대 보험 이런 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4대 보험? 그냥 딱 월급. 나머진 다 제가 알아서 하는 비용이고요. 재료비도 다 제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에요. 정말 딱 돈만 주는 가격이 그 정도고요. 아이라이너는 컬러그램을 써볼게요. 연차가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인센처럼 받기도 하고 반 프리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제가 딱 A는 B다 라고 얘기를 하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프리 선언을 좀 빨리 하고 나온 편이었거든요. 제가 성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남 밑에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격이 좀 더러워서 남 밑에서 일을 못 하겠어요. 너 진짜 더러운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기도 싫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남 밑에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프리 선언을 빨리 하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프리 선언을 하고 나오자마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첫 달 수입이 한 200대 정도? 그래서 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겠는걸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아이라인 풀어줄게요. 프리 선언하고 나와서 수입은 계속 들락날락 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었던 정도였고요. 이게 자꾸 월급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프리랜서는 연봉 개념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내가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평일에는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강사 페이가 외부 강사로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괜찮아요. 외부 강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뮤지컬 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웨딩 일을 하고 중간중간에 광고권이 들어왔는데 또 광고는 또 페이가 정말 세거든요. 정말 여러분 광고는 오 직장인 월급만큼 가끔 페이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권도 일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딱 일을 하니까 진짜 잘 벌었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월에 그래도 한 500? 이상을 딱 찍은 적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일을 하고 나니까 몸이 진짜 망가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딱 메이크업 일을 했을 때만 수입이었고 지금은 유튜브 일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내가 그 정도 해봤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꽤 만족하면서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쁜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능력만 괜찮고 광고주와의 일만 잘 따올 수 있다면 이 직업은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고주를 따오는 것도 본인의 역량이다 보니까 이걸 따오는 일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애교살도 가져올게요. 아래 애교살도 밝혀줄게요. 짜자잔. 높은 수입을 얻는다고 해서 그 돈이 다 자기 게 아닌 게 그만큼 나도 또 인력을 쓰고 재료비 나가고 엄청 많은 지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순수입으로 내 통장에 막상 들어오는 돈은 또 다르기는 해요. 아까 아이라인 꼬리 그렸던 브러쉬로 애교살까지 살짝살짝 그려줬습니다. 약간 무펄 느낌인데 오! 마음에 들어! 여러분 프리랜서는 자신이 일을 얼만큼 역량 있게 따오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스케줄 관리도 중요하고 잠도 쪼개가면서 자야 돼서 그걸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진짜 코로나를 터지고 나서 정말 직격타를 으악 맞은 친구들도 너무 많고 한 달 한 달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직업은 진짜 한 달 살이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글립스의 딥 브라운도 써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재테크를 하냐도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재테크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프리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랑 처음에 그렇게 박봉을 받으면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부모님의 지원이랑 집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70만 원, 80만 원을 받으면서 버티는데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면 100% 자기가 재료비, 차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약간 악순환의 반복이라서 이 플러스까지 올라오는 한 3년 차까지, 4년 차까지는 그냥 정말 이악 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집에서의 도움이나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너무너무 이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샵에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뷰러로 찝어줍니다. 이 뷰러는 제가 리안이네 집에서 두 개 있길래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너무 잘 찝히더라고요. 루나 뷰러인데 세트로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찝히고 속눈썹이 바짝 힘있게 올라가서 쉽게 처지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MBTI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ENFP입니다. 근데 가끔 ENTP도 나오고 ENFP도 나오고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친구와 굉장히 머리에 꽃받친 친구가 공존하는 니를 보면 알 수 없다고? 아무튼 그랬어요. 왜 그러지? 우선은 웨이크메이크 써봤는데 이거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아주 바짝 올라가는 게 괜찮아. 그리고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소개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하하, 부끄럽다. 최근에 친구가 해줬는데 덕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런 것도 질문이 있는데 약간 저만의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예약을 하는지 봐요. 예약을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나랑 친구랑 여행을 가 그랬을 때 예약을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추진력이 있고 계획성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소한 거를 보는 편이에요. 뭔가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뭔가 나만의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면 이 사람이 사소한 약속이나 예약 같은 거 이런 걸 얼마나 보는지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엄마 예약 같은 거 잘하는 걸 봐야 된다고. 제 동생이 그런 걸 진짜 안 하거든요. 어디 고깃집 가자고 해도 의견만 낼 뿐이지 걔가 뭘 찾아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내가 쟤 저런 거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걸 먼저 알아보는 사람, 그런 걸 알아보고 의견을 주고 보기를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이동 동선이나 다음 넥스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소한 거를 좀 보는 편이에요. 뭔가 비즈니스 매너도 나오는 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은근히 그런 거를 보는 편이에요. 그런 게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더더더 도드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요즘 저의 최애 마이 페이보릿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입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엄청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는 제가 저희 회사에 갔는데 저희 매니저님들한테 영업을 한 30분 동안 거의 막 비트 쪼개듯이 침 튀겨가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영업을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에 집 가는 길에 오늘 드림으로 사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거 진짜 처음에는 다들 픽싱 틴트라 그러면 아 촉촉하네요 하면서 아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딱 픽싱을 하고 나면 다들 약간 여기 느낌표 띵띵띵띵 하고 이렇게 띵띵띵띵띵 하세요. 진짜 너무 좋다고. 특히나 여러분 쿨톤이라면 아무따 890은 무조건 사세요. 요즘 저의 인생 틴트거든요. 저는 웜톤인데 지금 8호를 발랐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텐더 모브입니다. 아 진짜 미친놈이야. 너무 예뻐. 아 진짜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욕은 미친놈인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립이 엄청 엄청 많거든요. 집에 립만 거의 한 트럭이에요. 1톤 트럭 하나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내가 내돈 주고 1호부터 10호까지 다 샀단 말이에요. 내 통장에서 한 12만 원 빼간 웨이크 메이크 너란 자식. 정말 대단해. 제가 루시 마켓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다 샀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게 있는데, 제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계속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 도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만의 브랜드? 이런 건 계속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보면서 겟레디를 진짜 진짜 길게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편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정말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뿌듯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남들이 뭐라 하건 우리 물랑이분들은 물랑이분들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끝! I just called to say hello, hello. Such a wonderful night for a walk in the park by moonlight.